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요즘 투자 뭘 하면 좋을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주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커버드 콜 ETF.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이 커버드 콜 ETF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자,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월배당 ETF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의 월배당 상품 순자산 규모는 10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1년 차 이 4배 정도가 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커버드 콜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컴형 ETF 성장세를 이끈 것은 커버드 콜이었다라는 기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은 주식 현물을 보유하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을 팔아버리는 방식인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커버드 콜 ETF 규모는 7,700억 원 정도에서 올해는 6월 무려 3조 2,500억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 배당 탑 10을 가져와 봤는데요. 특별 분배가 포함된 1위를 제외하고는 2위에서 10위 모두 커버드 콜 상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월배당 ETF의 전성시대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산 운용사들도 커버드 콜 ETF 고도화 전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ETF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뭉칫돈 몰리는 월배당 ETF 제대로 고르는 법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자산운용 금정섭 상무 그리고 한국투자 신탁운용 김승현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금정섭 상무께는 감사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 예. 다음 주에 함께해달라는 약속 어김없이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우리 김승현 부장은 오늘 뜨거운 활약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월배당 ETF의 열기 너무 뜨겁습니다. 뭐 박스권 장세, 대한민국 국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월배당 ETF에 관심이 많은데 현업에 계신 두 분은 어떻게 뭐 분위기 열기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 상무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뜨겁습니다. 뜨겁고요. 네. 그 과거에는 이제 월배당 상품이 없었는데 최근 그 ETF 상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월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생활비 목적으로 월배당 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승현 부장, 월배당 ETF 네. 꼭 해야 되나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확실한 것은 월배당 ETF 자체가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만은 맞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투자 솔루션이 된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만큼 뜨거운 월배당 ETF 먼저 올해 ETF 배당 순위와 수익률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국내 상장 월배당 ETF 가운데서 연초 대비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38%를 기록한 1위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인데요. 올해 1월에 상장이 됐고 상장된 지 두 달 만에 순자산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 빅테크들 담고 있고요. 2위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으로 수익률은 36%입니다. 또 3위도 미국의 빅테크 관련, 4위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월배당 ETF입니다. 6위는 이름부터 고배당주라고 써 있는데요. 아리랑 고배당주는 2012년에 상장이 됐고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 26%입니다. 또 7, 8위는 모두 S&P 500 관련이고요. 10위에는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 월배당 ETF들의 배당 순위를 체크해 볼 텐데요. 2위에서 5위 모두 미국의 빅테크나 반도체 관련 상품들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30년 국채 관련 상품들도 눈에 띄고요. 대표적인 월배당 ETF로 알려진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도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이야기 들은 것,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정리해 준 것만 봐도 월배당 ETF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매월,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궁금한 거 이겁니다. 이 수익 구조가 궁금한 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언제 받는지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매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매달 나오는 수익을 몰아서 1년에 한 번에 주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상우님 네.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3개입니다. 네. 언제, 어떻게, 얼마를. 네. 월배당 ETF라고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요. 매월 준다고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ETF 이름 중에 이제 TR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토탈 리턴.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면은 재투자하는 ETF인데 그 ETF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연일에 배당하게 되어 있고요. 연일에 배당하는 ETF 중에서 월배당 ETF는 12개월에 나눠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ETF의 배당은 월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월초 지급이 되는데 네. 일부 상품 같은 경우에 중순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20일 이후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은 월초고 중간이나 20일 이후에 나오는 거 있으니까 이거는 각 운용사별로 홈페이지에 가서 언제 지급했는지 좀 살펴보시면 확실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네. 뭐 어떻게는 뭐 하실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계좌에 그 월초가 되면은 이제 배당금이 들어올 거고요. 이 배당금은 증권사에서 그 배당 그 세금을 뗀 원천 징수된 세후 금액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얼마냐인데 네. 뭐 상품마다 다르겠죠. 예, 주식 ETF를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주식으로부터 배당이 나오는 게 연말에 배당이 나오는데요. 연 배당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뭐 배당주 같은 경우는 한 연에 한 4에서 5% 정도 될 건데 이거를 대략 한 12로 나눠서 월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정률로 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연말 배당을 모아서 4월 달에 금액이 좀 큰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정률인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지는 해당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김승현 부장께도 네.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월배당 ETF 얼마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앞에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또 궁금한 것들, 앞서 이야기에 더하기 뭐가 궁금하냐면 커버드콜 요즘 너무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들어다가 보면 다 커버드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네. 월배당 ETF의 종류가 궁금해집니다. 커버드콜도 그 안에 하나 포함된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ETF의 본고장인 미국을 한번 보게 되면요. 월배당 ETF의 88%가 채권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채권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의외로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5%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굉장히 큰 비중의 커버드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고배당형 또는 해외 주식형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이 많고 커버드콜의 비중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 이렇게 커버드콜이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유독 국내에서는 커버드콜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미국보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 높은 분배율. 네, 그다음에 옵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물론 네네.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또한 상대적으로 매월 어느 정도 보장된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15% 정도의 분배율을 타겟하는 그런 ETF도 나오고 있고 그 결과 국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 저 화면 연배당 수익률 구간별 규모라는 저 화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 투자자들이 과연 이 배당률에 따라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굉장히 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4%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5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뭐 4에서 7% 그다음에 7에서 10%는 별로 투자를 안 하십니다. 네. 대신에 10%가 넘는 두 자릿수 이상의 고분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분배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이 10% 이상이 거의 다 커버드콜 ETF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거 보니까 뭐 아니면 도. 맞습니다. 작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양분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금정석 상무께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배당금의 이 뭐라고 할까요? 원금에서 막 갖다 주는 건 아닌가? 이 출처가 궁금합니다. 배당금을 어떤 구조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원금에서 막 갖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네. 큰일 나죠. 네. 네. 배당금의 원천은 그 ETF가 투자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그 투자하시는 게 이제 주식형 ETF일 텐데요. 월배당을 주는 주식형 ETF의 원천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고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해서 1%가 올랐는데 그럼 그 1% 올랐으니까 이걸 가지고 배당금을 주느냐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그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나오는 배당금만을 가지고 배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형일 텐데요. 채권은 배당이 아니라 투자한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이자가 있을 거니까 그 이자를 재원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커버트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투자한 그 기초 자산의 수익률이 있을 거고요. 그 기초 자산의 배당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이라는 거를 이제 매도를 하는데요. 네. 주식의 배당 혹은 또 채권인 경우에 이자겠죠. 거기다가 콜옵션을 했을 때, 매도했을 때 나오는 프리미엄, 이 두 개의 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좀 많겠죠. 네, 네. 예, 좀 많이 줄 수 있는 예,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쭉 화면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확실히 커버드 콜이 좀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커버드 콜을 쉽게 어느 만큼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유튜브를 찾아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뭉칫돈 몰리는 월배당 ETF 제대로 고르는 방법 최종 결론을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볼 때 그 전에 오늘 우리 수민 캐스터가 아주 어려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커버드 콜 1분 요약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과연 1분 안에 가능할지 자 오늘의 핵심 1분 컷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커버드 콜은 코스피 같은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 또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기초 자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콜옵션을 비행기 티켓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기훈 앵커가 한 달 뒤에 여행을 떠납니다. 현재 비행기 티켓은 10만 원인데요. 네. 여행 성수기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이 오를 것에 대비를 해서 12만 원에 예약을 해둡니다. 이때 여행사에 예약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겠죠. 또 한 달 뒤 비행기 티켓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현명한 투자입니다. 네. 무조건 저는 예약을 할 거고요. 네. 한 달 후에는 아무래도 성수기니까 가격이 올라갔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행객이 줄어들어서 비행기 티켓이 12만 원 아래인 11만 원이 됐는데요. 이때 고객 입장에서는 12만 원에 예약한 걸 취소하고 티켓을 다시 사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여행사는 수수료 1,000원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주식 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10만 원. 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이 급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한 달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12만 원에 살 수 있도록 예약을 해두었는데요. 네. 이때 마찬가지로 운용사에게는 프리미엄 1,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 달 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12만 원 아래인 마찬가지로 1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12만 원에 살 권리를 행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겠죠. 따라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운용사는 프리미엄 1,000원의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나눠줍니다.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기대했는데 11만 원이잖아요. 현재가가. 네. 반대로 우리 기분 좋게 삼성전자가 한 300만 원이 갔어요.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12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모두 운용사에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무한대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현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전략, 바로 커버드 콜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콜옵션 매도에 따른 손실은 발생을 하겠지만 보유한 주식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걸 1분 안에 정리를 해서 저희는 이해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정도면은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자 우리 김승현 부장께 좀 추가적으로 네.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되면 운용사 쪽에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300만 원 이상이 갔다. 네. 운용사 쪽에 막심한 손실이 네.
생기는 걸 텐데. 네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론적으로 막 급등을 하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반대쪽 포지션에 있는 운용사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손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자 입장에서 커버드 콜 포지션이라고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요.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커버드 콜 자체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론적으로 주가가 무제한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네. 반대쪽 포지션에 또는 투자하는 쪽에서 손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이러한 콜옵션에 대한 커버 이렇게 보호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콜옵션 매도 포지션 그다음에 주식 매수 포지션을 합치게 되면은 좀 전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수익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습니다만 커버드 콜 매도 그러니까 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꾸준히 수취할 그래요. 수 있는 그런 커버드 콜 인커밍 ETF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주 쉽게 제가 쉽게 이해하면요. 부동산 우리가 가계약하잖아요. 저 집을 살려고 계약금 냈는데 그 집값이 막 폭락해서 내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저 집에 들어가지 않겠어. 뭐 이런 거랑 굉장히 똑같은 그런 구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커버드 콜 상품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로서는 너무 완벽한 상품입니다. 저한텐. 성모님 어떻게 보시나요? 완벽한 상품 맞나요? 세상에 공짜 점심 없죠. 그렇죠. 네. 공짜 점심 없죠. 그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식을 살 때 그 배당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배당주를 사면 되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요. 그 높은 위험이 따른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버드 콜의 수익은 두 가지 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한 주식의 성과 플러스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인데 네. 여기서 월분배 수준을 그 확정하는 거는 그 기초자산이 아니라 대부분 콜매도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면 콜매도 프리미엄이 어떤 경우에 높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높은 배당 수익률을 높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그 콜매도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네, 네. 예, 배당주는 변동성이 작거든요. 그러면은 콜매도 시에 프리미엄이 작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 있다. 네. 뭐 빅테크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일 경우는 프리미엄이 더 높겠죠. 그래서 높은 인컴에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의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서 커버된 그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상승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자산을 샀을 때 우리가 현재의 그 인컴에 포커스를 맞춰서 높은 일들을 추진한다 하면은 커버드 콜이 좋은데 네. 대신 기초 자산이 올라도 수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익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런 정해져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수민 캐스터 궁금한 거 없을까요? 네, 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ETF 이름 뒤에 뭐 15%, 12% 이렇게 붙어 있는 수치들은 좀 보장이 되는 수익률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요. 저것도 궁금한데 여기 더하기 이것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명이 써 있으면 커버드 콜인지 알겠는데 커버드 콜이라고 써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프리미엄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다 커버드 콜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이 답변을 들어볼까요? 제가 답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 12%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절대로 보장 수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5%, 12%를 타겟해서 목표로 해서 운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시를 하나 들면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옵션의 프리미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역시나 타겟하는 수익률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된 수익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다음 질문. 혹시? 네, 뭐 커버드 콜이라고 써 있지 않은 상품에서 예. 커버드 콜이 아까 순위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프리미엄을 그냥 커버드 콜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맞습니다. 주로 이 프리미엄 자체가 옵션을 매도하면서 얻는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TF명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네, 커버드 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채팅창에요. 와, 재밌다. 이런 걸. 이 경제 방송에서 재밌다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재밌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뭉칫돈 몰리는 월배당 ETF 제대로 고르는 법 오늘의 결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승현 상무의 결론 궁금해집니다. 전략.
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우선 ETF 뭐 월배당 ETF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각 투자자마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기초 자산과 분배율 그다음에 기초 자산의 상승률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분배율 분배율을 통해서 한번 좀 구분해봤는데 분배율이 높은 종목들 뭐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성장주 관련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분배율이 두 자릿수 있는 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15%를 타겟하는 분한테는 요 고분배율 ETF가 일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배율은 조금 낮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 역시 좀 줄어드는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라든지 리츠, 뭐 실물형이죠. 재간접형 여러 가지의 ETF들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네. 뭐 고배당주라든지 글로벌 인컴, 그다음에 부동산 리츠 관련된 ETF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분배율. 분배율은 조금 낮습니다만 조금 더 어느 정도 그 꾸준함, 뭐 캐시플로우의 꾸준함이 좀 더 보장이 되어 있고 다른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미국 장기 국채 ETF들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승현 부장께 제가 상무라고 했네요. 김승현 부장, 네. 기초 자산에 따라 ETF도 분산 투자하라. 맞습니다. 이걸 결론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금정섭 상무 오늘의 결론 궁금합니다. 두 가지 시기 전 좋습니다. 그 본인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 있죠. 네. 자산의 규모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라.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그 월분배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배당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다른 뭐 옵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배당주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국내 그 고배당주 ETF의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연에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 연에 5% 정도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보유 자산이 1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그 분배금은 1년에 500만 원이겠죠. 네. 그럼 월로 환산하면은 세전으로 한 42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거로 충분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은퇴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의 그 자산이 1억을 갖고 있을 때 42만 원의 생활비로는 부족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월분배를 1% 하는 연이면 12%겠죠.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TF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붙어있는 숫자가 그 12% 프리미엄이다, 15%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사실 ETF는 죄가 없고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을 명확하게 내주셨는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ETF ELW는 뭐예요? ELS도 있던데 막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뭐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초 안에 답변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네. 다음 주제로 정해봐도 되나요? 다른 상품입니다. 다른 상품, ETF는 네. 펀드고요. ELW는 이제 워런트라 그래서 훨씬 더 그 레버리지가 많이 걸린 상품이고요. 그래요. ELS도 파생결합증권으로 좀 다른 상품이고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또 뭐 저희 명확하게 명쾌하게 싹 다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당 ETF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라면 두 분께 짧게 여쭤볼 텐데요. 우리 김승현 부장부터. 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배당 ETF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초 자산을 잘 고르는 것입니다. 분배가 아무리 연 10%, 15%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기초 자산에서 매매 손실 또는 평가 손실이 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버드 콜이든 아니면 다른 월배당 ETF를 고를 때 기초 자산이 우상향하는 그런 네. 자산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정섭 상무가 보는 ETF, 배당 ETF에 대한 가장 주의할 점. 분배율이 높은 상품도 좋은데요. 네. 이거는 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커버드 콜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시플로우를 땡기는, 그러니까 월 배당이 높은 장점은 있는데 주가가 이제 오른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은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상방이 막히거든요. 네. 계속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도 큰 거는 이제 수익이 좋으니까 좋은데 사실 급락하는 상품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깊은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는 여기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봤습니다. 자, 우리 강수민 캐스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상품을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이 투자 설명서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투자 전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뵙죠. 감사합니다.